네, 안녕하십니까. 네, 누구나 모두가 에브리바디 따라할 수 있는 3D 컨셉 캐릭터 애니메이션 수업 시간의 강사 김성원입니다. 네, 저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익숙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예, 저는요, 그 많은 학원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대학교에서 게임과 애니메이션 관련한 캐릭터 컨셉 디자인들을 많이 해왔고, 또 여기 그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최고의 온라인 강좌 사이트죠. IT고우에 들어가면 또제 강의가 또 있습니다. 캐릭터 컨셉 원화 디자인 강의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요. 2D 컨셉부터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콘티를 짜서 또 컨셉 디자인으로 인해서 그것을 모델링을 하고 또 모델링만 해서 끝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핑까지 입히고 또 그것을 움직이는 동작들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짧은 동영상 한 편까지 만들고 사운드를 집어넣고 편집까지 하는 모든 과정이 토탈 함축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고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잘 아시죠? 예, 할리 퀸과 유사한 예, 할리 퀸을 모티브로 해서 예, 디자인한 아주 섹시한 여성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족보행 메카닉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전체 강의의 결론은 이두 캐릭터가 맞짱 뜨는 거예요. 한마디로 파이팅 해가지고 섹시한 여성 캐릭터가 이 로봇과 한판 뜨면서 싸우는 격전이 이제 될 건데요. 이 강의는 이제 크게 처음에는 이 여성 섹시 캐릭터 있죠. 섹시 캐릭터를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컨셉 디자인을 해서 3D로 넘겨줄 때 어디까지 디자인을 해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필요한 요런 그 한마디로 스킨 이미지죠. 매핑을 집어넣습니다. 기본 톤만 깔면은 장난감 같죠? 그래서 조금 더 실사적인 느낌이, 사람적인 느낌이 들게 사람의 피부의 느낌이라든지 옷의 질감들을 입히게 돼요. 그래서 입혀서 기본적인 워킹, 걷기, 그 다음에 뛰기, 그 다음에 얘가 공중에 떠서 이 망치를 휘두르는 것까지를 한 편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완성되고 나면 자, 이제 메카닉 좋아하시는 우리 학생분들도 꽤 많으시죠? 그래서 이 메카닉을 가지고 말 그대로 똑같이 거의 이제 유사한 방법이죠? 이제 섹시 캐릭터 사람이 됐다가 이제 로봇으로 되는 과정에서 로봇일 경우에 이런 로봇을 디자인할 땐 컨셉을 어떻게 디자인을 잡고 여러 면으로 또 컨셉 디자인 스케치를 해서 그것을 모델링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모델링은 3D Max로 예, 작업을 여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범국민적인 3D 툴이죠. 거기로 넘겨가서 거기서 작업을 이제 하는데 말 그대로 이것도 기본 노멀적인 모델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기 보이는 여러 그 기계물들 이런 거를 일일이 폴리곤으로 다 만들면은 어마무지한 데이터 용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간단한 거나 이런 선이나 이런 라인들 이런 거는 전부 이제 매핑으로 그 만들어 주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UV에서 맵혀서 손맵으로 일일이 이제 다 그려주고 만들어서 요런 걸 이제 만들고요. 요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얘가 이제 구동이 되는 거죠. 탁탁탁 움직이는 사족보행하는 로봇 기본 걷기 약간 뛰기 그 다음에 위에 패널이 열려서 총이 나와서 쏘는 장면들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이두 캐릭터가 이제 잠깐 짧은 스토리로
만나서 이제 거긴 이제 화면적인 연출도 되겠죠. 얘가 얘를 이제 두들겨 부시고 막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장면을 이제 사운드까지 집어넣죠. 뭐 이야 뭐 밤바바 BGM 깔고 그래서 편집까지 한그 과정까지를 총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강의를 시작을 본격적인 강의는 이제 지금부터 예, 앞에는 지금 인트로고요.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런 캐릭터가 나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냐면 사전조사입니다. 사전조사. 자, 이거 그냥 글씨로 제가 쭉쭉 쓰겠습니다. 사전조사예요. 사전조사. 네, 이거 따로 해서 나중에 또. 약간 속도가 약간 걸렸네요. 자, 사전조사인데요. 네, 캐릭터 작업을 무슨 작업을 하든 간에 그게 애니메이션이든 또 게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컨셉을 잡는 건데요. 그 컨셉에서 모든 것이 뻗어나와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영상물들이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선생님도 요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한 유사한 또 참조적인 자료들을 모으는데요. 자, 미리 선생님이 뽑아놨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있죠. 자, 여기에 자, 보면 이제 스포츠웨어라고도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애니에 들어갈 캐릭터들 좀 전에 이제 여기 이제 디자인 요것만 지금 뽑아놨는데 바로 앞전에 보여줬죠? 요건 지금 완성된 이미지고요. 자, 선생님 이제 자료를 이제 쭉 뽑다가 보니까 선생님 자료를 뽑았네요. 자, 이해하시고. 자, 요거는 처음에는 그 약간 공각기동대 같은 느낌을 생각을 했었어요. 공각기동대 아시죠? 예, 오시마모루의 감독으로 이제 멋지게 만들어진 만화 영화 엄청났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처음엔 생각을 해서 여기 보이는 그 블랙 위도우 있죠. 블랙 위도우하고 또그 공각기동대 보면은 맨 끝장면에 그 소령하고 쿠사나기 소령하고 로보트하고 말 그대로 그 맞짱 뜨는 그 느낌을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그 로봇이 약간 요런 사족 보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유사한 느낌이고 좀 암울한 느낌 들어서 요즘 트렌드인 좀 밝고 그리고 약간 그 도라이 기질 좀 있는 예 그리고 컬러풀하고 그래서 색조가 상반되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분위기를 그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블랙 위도우의 일러스트들 하고요. 여기 워낙 그 외국 작가들 보면은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 그 블랙 위도우 하고 그 다음에 할리퀸 자료들이 인터넷에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외국 일러스트 작가들이 훌륭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단 자료들을 쭉 이제 서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쭉그 뽑아놓은 또 그림인데요. 그래서 일단 뽑아놓고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느낌의 그림과 유사한 어떤 감각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림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기본 모티브로 파란색과 이제 붉은색
이제 같이 그 섞여 있는 이런 분위기 되죠. 요것과 또 이쪽은 또 컬러톤이 너무 어두워서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괜찮은데, 그래서 요런 건 좀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있는 어떤 요런 느낌들, 요 두 가지 톤이 이제 그 할리퀸 사실 오리지널은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형태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두 가지 패턴 과 이제 점퍼는 요게 요 느낌이 그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느낌을 이제 가지고 처음에 그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자료에서 실질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이런 유의 이제 패턴들을 디자인에 찾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 뭐 특정 브랜드를 좀 이야기인 그렇지만, 여하튼 그 아디다스 종류하고 나이키 쪽에서 이런 패셔너블한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완전 스포츠룩에다가 현실 그 보통 일반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것들을 합쳐서 나오는 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패션룩, 패션 스포츠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요런 류의 컬러풀한 느낌들하고, 그 다음에 그 스카잔이라고 유명한 그 유행한 요즘 또 트렌드죠. 스카잔 분위기의 느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모자는 일단 채택은 안 되더라도 느낌이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이렇게 달라붙는 핏이 되는 옷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요. 그리고 그 청바지, 그 숏팬츠죠. 아주 핫한 핫팬츠, 짧은 형태도 요즘 유행한 스타일인데, 요 스타일들 느낌을 마음에 드는 자료들 일단 이렇게 서칭을 한 거죠. 이렇게 어느 게 채택이 될지 모르지만, 또 이게 특정 부분만 가져와서 이제 응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 자료들을 참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치장을 해야 될 액세서리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팔찌를 차고 있죠. 선생님 만든 요 캐릭터도 요런 이제 팔찌를 이제 차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한쪽에 푸른색, 붉은색 톤들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이제 걸맞는, 또 여기 말 그대로 들어가진 않더라도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요런 팔찌 종류, 뱅글 같은 경우도 가깝죠. 두껍게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이나 또 어울릴 수 있는, 지금 요 뾰족뾰족한 거는 이제 팔 부분에는 선생님 넣지 않았고, 그러면 얘 그 슈에다가 집어넣죠. 그리고 신발은 퓨마를 했어요. 퓨마 종류가 요즘은 조금 이제 한물 간 것보다 약간 좀 노멀하게 나오는데, 한때는 퓨마가 굉장히 이런 스포츠룩의 강세였어요. 선생님이 그 일본이나 외국을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한국에 안 들어온 그 퓨마들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 많고, 특히 일본의 그 미아라 야스히로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디자이너가 만든 신발들을 슈를 보면 굉장히 어떤 독특한 그 아주 패션적이고 그런 신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튼 그리고 이제 그 타투도 요즘 여성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분위기들 일단 자료들을 꼭 피부에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 어떤 특정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놨고요. 처음엔 고글 형태도 씌울까 했는데 얼굴이 섹시한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일단 자료로만 이제 좀 뽑아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왜 꺼내놨냐면, 처음에 이제 요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 바디는 선생님이 항상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그림 자료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바로 옆에 보면서 이 옷에다 스케치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점퍼를 어떻게 들어가고 팬츠를 어떻게 입히고 해서 이런 기본 바디 하나 만들어 오면 의상을 따로 레이어를 해서 의상을 무궁무진하게 입혔다 벗겼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컨셉 잡는 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 자료는 그 선생님이 요 강의 말고 게임이나 게임 그다음에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은 원화 컨셉 디자인을 위한 그 컨셉 디자인 강의가 따로 있거든요. 예, 뭐 그래서 거기에 요것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또 그리는 과정이 다 나오는 강의물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인체가 약한 사람들은 원화 과정까지 어느 정도 좀 마스터하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강의를 이제 참조를 하면 되고 거기에 강의에 쓰였던 예, 자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조금 있다가 여기다 옷을 요런 바디를 하나 그려 놓으면 요 바디에다가 아까 말했는데 의상 이제 컨셉을 다 잡고 만들어지면 여기 이제 포즈를 잡아서 일러스트나 원화 이렇게 작업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컨셉 단계이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 나중에 3D 넘어갈 때는 디자인이 또 추가가 되고 또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최대한 요것을 지금 감안해서 거의 그대로 지금 디자인을 들어가긴 할 거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도 요렇게 자료를 처음에 그러니까 요런 거를 처음에 디자인할 때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머릿속으로만 디자인하면 안 이뻐요. 올드하게 돼요. 왜냐면 머릿속의 정보란 거는 자기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꺼내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머릿속에도 해줘야 돼요. 최신 자료들을 계속 집어넣어줘야지 그림이 올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서 그 스킬만 믿고 요즘 자료들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면 계속 디자인이 올드한 그림만 나오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 특히 디자인하는 학생들은 자료를 많이 모아놔야 됩니다. 사전 자료. 사전 자료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서칭을 하고 모아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또 요런 느낌들 이게 이제 미아라야스이로 거죠. 미아라야스이로는 요렇게 반짝반짝한 태양 같은 느낌이 요로 단추 같은 게꼭 버튼이 박혀 있어요. 여하튼간에 요즘은 퓨마보다도 주로 이제 그 특히 나이키나 그 아디다스 쪽에 요런 패셔너블한 신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 있는 힐식으로. 그래서 지금 선생님 컨셉 잡은 거는 모델링에서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또 일본에 가보면 이게 힐인데 뒷굽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앞굽이 길게 들어가서 굽이 없더라도 이렇게 설수 있게 스탠딩한데 문제 없이 이렇게 나온 신발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디자인한 거는 이제 사실 이게 굽이 없고 요렇게 뒤쪽 앞굽이 길게 가서 중심 잡는 데는 문제 없이 요렇게 지금 디자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컨셉이기 때문에 좀 거칠게 들어간 거 이런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강의의 그주 메인은 3D로 요게 적용되면서 요것들을 이제 매핑으로 나중에 이제 다 집어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셉만 요런 디자인이 들어갈 거다 라는 것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잡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기본 컨셉이 파란색, 붉은색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아주 장난기스럽기도 하고 약간 도라이스럽기도 하고 그런 어떤 할리퀸의 발랄한 성격과 또 약간 그 미친 크레이지한 그런 느낌들이 같이 섞여서 만들 캐릭터를 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